요법, 연화경, 서품이라는 것은 가장 최 첫머리라고 해서 서론적으로 머리 섰답니다. 머리 이제 제일 첫머리 품이다. 아마 제1, 제2로 해서 28품까지 나옵니다. 법화경은 권수는 비록 7권이지만 품은 참 많죠. 화엄경은 80권이 39품인데 이건 7권이 28품이니까 품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라해서 제1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법연화 이 넉자만 잘 이해하면 되지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으니 여시 암은 하원이 해도 되고 혼이 해도 되고 이와 같이 들었다 해도 되고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들었다 해도 되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설법하시는 법화경 설법을 내가 들었다 내란 말은 안한존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던 시자로서 다문제일 안하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반경에 나오죠. 경 제일 첫머리에 여시암은 일시불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법화경 연설하시던 장소가 인도 영축산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꼭 서울 남산만 가대요. 크기가 남산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거다 그거 케이블카도 만들고 일본 절이 정상에 있대요. 그때 갈 때 더웠어요. 그때 꽃이 반발하고 지금도 이 법화경 지금 시작하는 것이 꽃이 다 벌써 시들 정도 이런 계절이니까 아마 부처님도 이런 때 설법 가셨을까 봐요. 틀림없이 추울 때 겨울에 가신 것이 아니고 아마 꽃필 때 이렇게 4월달쯤 가까이 되어서 설법을 하셨는가 나 추측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어보니 한때 부처님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때니까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모든 계획이 다 일치로 공통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스승과 제자가 도가 하나 될 때 본각과 시각이 하나 될 때 말을 하는 설법과 적법하는 설청이 동시가 될 때 한 덩어리가 될 때 또한 사주 세계마다 시간이 다 다르고 모든 세계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로 한 거예요. 한때 부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한때죠. 발심하는 것도 한때고 광년에 다 한때 다 해본 것 아니라요. 과거에도 아마 법화경을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만 한 게 아니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 법화경 볼 때 참 죄송한 말 같지만 어떻게 쉽고 그전에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지 않지만 그전에는 법화경을 좀 애독을 했는지 법화경만은 쉽대요. 그전에 저 구양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방송 8대가에 구양수라는 그 대가가 있었죠. 구양수 우자로도 발음하고 구자로도 발음하고 성이 구양입니다. 당나라 역사를 총나라 때까지 역사 괜찮은 분이고 당송 8대가의 1인자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대요. 고승전에 나와요. 몸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관기라요. 관청의 기생이. 구양수가 태수도 지냈죠. 40 전에 태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놈이라는 기생이 그 관가에 그러니까 그 좌사 태수 모두 그 관청의 기생인데 얼굴도 어여쁘게 뛰어났지만은 그야말로 참 입에서 향내가 나요. 말만 하면.
향수를 안 발라도 그 참 굉장히 기적 아니오. 그래서 구향수가 하도 신비해서 그걸 처음에는 불교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 절에 가가지고 구향수가 불교를 처음에 배척했거든. 그렇다가 이제 고승도를 설법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6일 거사라고까지 거사 불교에 귀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고승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고승이 말하기를 그건 필시 법화경을 많이 독송한 사람일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놈이한테 한번 법화경을 한번 이렇게 두고 읽어봐라고 하면은 알 거라고. 그래서 놈이라는 기생이 이제 법화경 보았냐니까 전혀 안 봤다가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법화경을 쭉 보라니까 잘 알고 잘 그냥 줄줄줄 다 외우더라. 그래서 과거 전생에 법화경 수지독성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고성은 정에 들어가서 관찰하기를 그 놈이라는 기생이 과거에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여성이었는데 법화경을 많이 독성했는데 그래도 미련,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법화경을 독성 많이 했기 때문에 입에 향내나고 몸에 향내는 났지만 얼굴도 아름답게 되놨지만 결국에 여성이 전락해가지고 기생이 되었으면 좀 점수가 깎인 거죠. 영전이 아니라 그건 좌천이지. 그런 남자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남녀에 대한 그 정욕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향수가 대단히 그 불교의 과거 인연설을 고성으로부터 듣고 참 실지 놈이라는 그 기생이 그렇게 향내가 났기 때문에 그건 법사 공덕품에 보면은 법화경 수지독성한 사람이 공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내가 난단 말이 거짓말도 아니라 법화경 지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암경 감통전이 있고 법화경은 지엄록이라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법화경을 수리독송하면은 공덕이 많다는 그런 책으로 된 것이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 인물들 기록한 그 책이 지엄록입니다. 법화 지엄록. 법화행 보살님은 법화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법화 지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법화경을 수지독송해 아주 단명한 사람도 명을 이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병고에 시달린 사람도 병이 다 없어졌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또 재앙을 당할 사람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유명한 관세음사 보험품이 여기 나옵니다. 법화경에 관세음사 보험품이 저 밑에 끝에 이제 거지반 다 마칠 때 보험품이 나오던 그러니까 관세음이고 운수보살이고 일억보살이고 법화경에 등장 안 된 인물이 없어요. 다. 그런데 어떤 법사는 지장보살이 여기서 퇴속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는 소리를 왜 만드냐면 어디가 지장보살이 법화경에 5천명 데리고 퇴장했단 말이 어디 나와요? 5천 비구가 퇴장하는 것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장보살이 데리고 나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죠. 그건 아주 공연한 소리죠. 그분은 내 이름을 댈 필요는 없죠.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었어요. 나하고 그전에 내 어려서 해인사 강원에서 강구로 계실 때 내가 많이 그 어른하고 많이 내 언쟁을 많이 했죠. 나는 카인적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도 그런 큰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막 하는 것은 그때 못된 버리적머리가 말이에요. 있었는지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성은 그렇게까지도 없는데 경결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나는 대들기도 했죠. 그분은 벌써 고인되었어요. 그랬더니 보석사 파는 또 그런 이견을 말하는 그런 파라고 원래 그분이 보석사 옛날 일정 때 30일 본산 가운데 전라도 보석사 있거든. 지금은 대본산이 아니죠. 거기 그 승려라서 거기서는 그런 이견을 말하는 게 있다고 하대요. 어느 때 부처님이
왕사성 비사군 산중에 계시사. 왕사성이 있는 앞 바가다국 그 빈바 사라왕이 계시던 그 나라입니다. 비사군 산중이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송도사도 영축산이라고 하죠. 그 산을 상징해서 송도사 산이 더 좋아요. 그 산보다 부처님이 거기서 설법하고 거기서 다니셨다고 해서 좋아할지 몰라도 실제는 송도사 산, 우리나라 산같이 아름다운 산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은 저 계림이라는데 그 저 이강을 타고 가면은 산수가 굉장히 아름답기는 아름다워도 이리 산 자체가 이렇게 조막조막 이렇게 잘 된 것은 세계적으로 제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의 풍수지리에 제일 유명한 두사총이라는 사람이 전쟁할 때 진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전쟁에 패배를 했거든. 그래서 역적이라고 죽게 돼가지고 망명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산천을 수년간 보고서 그분이 평하기를 세계의 제일 명당한 세계의 명당 반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렇게 평했어요. 대한민국이야. 산세가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명당 반은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고 또 조선 땅 명당 반은 전라도가 있다고. 전라도 산세가 오목조목하니 막 그냥 제주는 잘 버렸죠. 전라도에 지금 대통령도 못 나왔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이 백제 사람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대통령 못 나왔다 소리 하지 말라고. 일본 사람이 다 백제 사람으로서 건너가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 바로 전라도 사람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도 말한 적도 있지만 전라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사총 말은 그렇게 이제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풍수 지리설로 봐서 정말은 산세가 가장 아주 명당이 많다는 거죠. 기사군 산중은 산이 그냥 번번하고 조금 높은 산이 있고 평야에 그거 있으니까 그다지 이렇게 썩 아름다운 산 아니라 지금 송도산 영축산이 더 아름다워요. 대비구 중 12,000인과 더불어 함께 계셨으니 비구는 걸사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대비구 중이라면 내비보사라고 외적으로는 보살의 덕을 간직하고 유현성문이라 밖으로는 소승성문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라서 대비구라고 합니다. 대자 대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큰 비구 우리 12,000명과 함께 계셨다고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모두와 이 큰 대아라한이다. 아라한이다. 대비구 때문에 내가 대아라한입니다. 대자는 없어도 아라한이다. 큰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16아라 또는 500아라 그보다 더한 거죠. 12,000아라한이죠. 모든 누가 이미 다하여 온갖 누랑에서 마음이 새나가는 그런 번외죠. 마음의 육추 번외.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물건을 볼 때 흘러나가는 그런 번외가 다 이미 없어졌어. 이미 다하여 다시 번외가 없으면 삼독을 다 끊었단 말이야. 탐진치 삼독을 끊고 삼계 윤회의 생사를 끊어가지고 다시 번외가 없으며 체득 길이 오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 자리 이탁 가운데 보살은 이탁까지 얻었지만 이 성문들은 소성 나한들은 이탁과정은 좀 부족해도 자리만은 완전하게 얻었잖아요. 삼계의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채자는 미칠 채자죠. 체득 길이라 자기의 이익을 자리를 얻었다. 체득이란 말은 얻게 되었다는 뜻이죠. 채자는 도달이라는 도자와 같은 뜻이고 체득한다는 그 채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진제 유결하여 온갖 번뇌를 유결을 합니다. 결박이 있는 것은 온갖 유결이라고 해도 되고, 삼유결, 용유, 생유, 부생, 25유 같은 그러한 온갖 유결을 다하여 없애요. 삼유 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자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본 거죠? 마음이 자제를 얻었느니라. 마음이 걸림없이, 걸림없는 것을 자제라고 하죠. 속박을 떠나면 자제라고 합니다. 남에게 구속당하고 남에게 속박을 당하면 자제가 아니잖아요. 속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것을 해탈을 자제라고 합니다. 구속을 벗어난 거죠. 마음이 차지함을 얻었느니라. 그 밑에 주가 간결하게 잘 되었네요. 삼계 생사의 속박한 바 되지 않고 마음이 공격에 논의한 것을 자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고요해서 번외장 모든 그런 호겁고 삼장, 혹장 또 업장, 아까 말한 고장, 그러한 그 삼장이 다 없어져가지고 자제를 얻었다. 대자제가 제일 좋죠. 관세형도 내나 관자제가 아니요. 관세형이 관자제입니다. 대자제가 내나 관자제입니다. 관자제 보사 대자제. 여기는 대자까지가 안 왔네요. 대자제가 아닌가 보죠. 적어도 보살 부처 정도 되어야 대자제지요. 신득자제가 마음이 자제를 얻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부처님 제자답지요. 우리보다는 다 몇백 대 나으신 분이니까. 그 이름을 말한다면 위에는 탄득이죠. 그분들은 덕을 칭찬할 때, 덕을 찬양할 때 간단히 뭐라 하냐면 계시 대 아라한 제루가 이진 무부 번외 체득끼리 진제유결 진득자제 여섯 구절로 말했죠. 육구가 다 탄득이요. 덕을 찬양한 거지요. 칭찬한 거고. 그 밑에는 사람은 성명을 말합니다. 열명을 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거기에 참석한 대표자가 누구누구라고. 만 이천 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한 십여 명 말할 겁니다. 아약 교진녀와 아약 교진녀가 오비구 중에 가장 첫 비구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교진녀를 모십니다. 선실에서는 달마대사를 모시지만 선방에서는 이 성당 선인들이 거처하는 이 성녀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 오비구가 제일 먼저 탄생이 되었죠. 절에 성당에서는 교진녀가 오비구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교진녀를 모십니다. 유론에는 유론 개율 것이 유론에는 누구를 모시냐면 우발존자를 모시고 강원이나 교원에는 누구를 모셔갔습니까? 두 말할 여부 없이 안한존자 모셔야 되죠. 부처님하고 안한존자. 그런데 그렇게 모시는 데 별로 없죠. 그냥 그런 행화에만 안한존자가 한쪽 구석에 나타나지. 아야 교진녀와 발음을 야그럽니다. 아야 교진녀는 우리말로 본제를 알았다고 해라고 풀이하죠. 처음 깨달았다 해서 본제란 말은 근본 실제 바로 마음자리를 알았다.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고진멸도 사제법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바로 본제입니다. 내가. 본제가 마음자리도 되고 근본 실제 진리자리를 처음 알았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해본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간단히 말하면 능엄경은 독득해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장으로서 홀로 해의 이름을 얻는 것은 백진 번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봐야 겨지녀가. 그래서 해라고도 말합니다. 이 해자. 해본제인데 간단히는 해라고도 번역해요. 그 다음에 마가서. 밥하기도 보면은 마가서에 제일 첫 머리에 나올 게 이제 두 번째 나오잖아요. 선종에서는 마가서에 제일 쪽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죠. 견등록에도 제작 가운데 부처님 다음에는 마가서이죠. 그러나 밥하기나 다른 요요 음악에도 보면은 가서이 그렇게 먼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여기 법화경의 4대 제자 갈 때도 사리불이 먼저 나오지 가섭이 먼저 안 나옵니다. 가섭이라는 대음광이라고 하죠. 번역을. 그것은 다 생략하죠. 밑에 보면 아시겠죠? 우르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이분이 선영제인데 이분의 제자가 500명씩, 500명씩, 1500명인가, 뭐, 1000명인가, 이렇게 근원이고 왔었죠. 이분이 부처님 제자로서 유도를 섬기다, 불을 섬기는, 화령을 섬기는 제자 선영제입니다. 우리 빛나가 제일 첫 것이고, 마챙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가야 가섭이고, 그 다음에 낮에 가섭이고, 가섭이란 이름은 성인데 성은 어디나 이렇게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성으로 쓰기도 하고 인도사에서는 가섭이 많습니다. 가섭 부처님도 계시고 가섭 바라문도 있고 열반경에 보면 가섭 보살도 있고 가섭 존자도 있고 가섭도 마가섭이 있고 나제 가섭이 있고 가야 가섭이 있고 우르빈나 가섭이 있고 그렇죠. 나제는 성이라고 번역하고 가야는 강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소머리라 번역하기도 하고 우두 가야산 할 때는 그 인변에 하는 그자죠. 우르빈나는 모가 숲이 있는데 모가 숲 목가림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좋은 모가 과일망신은 모가가 심이다. 지금은 모가를 썰어가지고 술 담으면 좋잖아요. 옛날엔 그거 젖히 몰라지고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안 해가지고 과일망신은 모가가 다 심다고 하죠. 모가 이렇게 큰 주먹줄이 나는 거. 그게 목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 사리불이 나옵니다. 사리불과 대목걸련과 두 분이 참 굉장히 좋아지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콤비입니다. 친통제인 사리불은 지혜제인이고 마학 가절련과 논의제인 집대제자의 이론이 아주 그 논의를 가장 잘하는 이론이 뛰어난 제자입니다. 가절련은 이것이 저 부채 것이 저 조건 어머니가 아들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묶여가지고 가절련이라고 되었다고 그 말이 나오죠. 아도 우다와 아나유리입니다. 천안제일 열반경에 그것이 저 부처님 장례식을 도맡던 호상이죠. 아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나유리라 하기도 하고 아이 누두라 하기도 하고 우다라 하기도 하고 가난함이 없다고 반역하죠. 과거에 벽지불께 보시한 공덕으로 97 동안을 부귀 공명한 그야말로 부잣집에 태어나죠. 부처님은 내나 사촌 동생 아니요? 서가족이라. 겉빛나와. 겉빛나는 별 이름을 딴 거죠. 28수 가운데 방수. 각항저방 친리기 하는 저방 방어 비어있고 방. 방수. 독쪽별이죠? 그 별 이름. 그 별에 빌어가지고 그 칠성에 28수 칠성 동쪽 칠성에 빌어가지고 방수에 빌어서 나왔던가 보죠. 그래서 겉빛나라.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개관서에는 이런 해석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인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교범바제. 교범바제는 증언기에도 나오죠. 과거 것이 저 스님을 소같이 우물우물 해서 소가 가고 싶는다고 비방해가지고 몇 생을 그렇게 소같이 가고 싶는 그 과부를 받았죠. 그래서 우시라고 번역합니다. 소우자 밑에다가 사자 있죠. 입구변에. 예. 그냥 가고 싶을 시자입니다. 우시병. 소란 것은 반추동물이죠. 염소같이. 염소나 소는 이렇게 풀을 먹어가지고 이 소다 넣었다가 토로 한가할 때는 토로 떼가지고 또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먹니라고 치가 다 보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축생되면 도닦기 힘들어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물과 풀만 생각할 줄 알거든. 다른 건 소원이 별로 없어요. 편안하고 잘 먹고 목마르지 않고 기갈이나 해소하면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도 뭐 요즘에 가서 이제 오락실에 다니거나 뭐 그래가지고 또 도를 못 닦을 거고. 이바다, 이바다는 실수라는 배열이죠. 각항겨방 진미지 두여 유실벽 하는 그 북쪽 별입니다. 28수 가운데 거기서 빌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서 이바다. 필릉 가바차. 필릉 가바차는 아만이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습 여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는 이렇게 뒤로 자치면서 고자서 야야 양반 집에서만 늘 해놨기 때문에 양반 그 행세만 늘 하다 보니까 중대도 그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필름 가바차라고 응음기도 나오죠. 25원통에도 필름 가바차 바구라 존장. 바구라는 얼굴이 잘생겨서 요즘에는 뭐 얼굴 못생긴 사람으로 바꾸시라고 뭐 동복닦기라고 거지만은 인도말로는 바구라가 얼굴이 아름다운 미용입니다. 선용이죠. 얼굴이 참 좋았던 거예요. 바구라와 와하 구치라와. 와하란 말은 크단 말이고 구치라는 무릎이란 말이에요. 대실이라고 번역하죠. 큰 무릎. 이분은 사립으로 여삼촌이죠. 그런데 이거 오명 두술에 다 능통하고 인도의 그 모든 제례의 바라문교 성전할 것이 제자백과의 능통한 분입니다. 마하 구치라고 또 난타와 난타는 부처님 동생 아니오? 손타라 난타와 아니 이 난타는 부처님 동생은 밑에 거고 손타라 난타고 이 난타는 소치는 사람이죠. 손타라 난타와 손타라는 아주 좋아하는 사랑을 뜻한데 좋은 사랑인데 자기 처 이름인데 처를 몹시 그리워 해가지고 중대기에 애를 먹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꼬셔가지고 종 만들었죠.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별명이 손타라 난타예요. 발타라 난타라는 아니고 손타라 난타라. 손타라는 자기 부인 이름이고 난타는 자기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무척 좋아한다 해서 좋아한다는 것이 난타거든. 부르나 이다라니자 설법제일. 부르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고 이다라니는 자기 어머니 이름인데 만자의 아들이랍니다. 부모를 다 합쳐서 이름이 된 거예요. 사립으로는 어머니 이름 따가지고 된 거고 수보리와 해공제일 금강경에 공생이라고 번역하죠. 선길이다 선현이라고 번역하고 아난과 나우라와 아난존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우라는 부처님 아들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 그와 같은 등 그와 같이 여러 대중들이 잘 아는 지식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아라한다. 아까는 그냥 대자가 없으니 여기에 대자 나왔죠. 그러니까 대아
가라앉기 때문에 대비구등이죠. 가라한 중에도 더 구두머리 가라한이 위대한 가라한들이라 그분들이 12,000명인데 여기서 21사람만 들었구만요. 21명만을. 그 다음에 다시 학과 무학 2,000명이 2,000이 있었으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일자를 동사로 해석하세요. 학과 무학 2,000인이 있었으니 있었으며 학이란 말은 아직까지 사과를 징득하지 못한 거고 아라하니 못 되면은 학이라고 하고 아라하니 되면은 무학이라고 하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학이라고 하고 아라함부터서는 이제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서 졸업을 한 사람은 배울 게 없다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은 학이라 합니다. 학생 하죠. 학생이란 말은 공부하는 단계에서 학생이라고 하죠. 절집에서는 학인이라 하고 그와 같은 거죠. 그 2,000명이 있었으며 여기 이제 비구니가 또 나옵니다.